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유튜브가 저보고 좀 쉬라고 그렇게 공지가 날라와가지고 할수 없이 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흥미로운 자료들을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소개해드리려고 그럽니다. 이 자료는 제가 우연히 보게 된 건데요. 성경의 이사야서 14장의 23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그 사탄 세력이 어떤 그 부엉이의 모습을 한 그런 그늪 지대에 있다. 그것을 신이 그러니까 여호와라 그래야 되나요? 아무튼 신이 그것을 쓸어버리겠다라는 말이 있어요. 너무 놀랍죠. 그런데 이 백악관을 가운데 두고 이렇게 그 부엉이 모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놀란 거예요, 이것도. 근데 한국에는 이상하게 그 부엉이 대장도 있고 부엉이 집단도 있고 막 이렇죠. 그리고 그 사인들을 이렇게 보면은 진짜 이 늪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한국에 있다는 것이죠. 정치세 중에서. 그리고 생각나는 것은 그 더불어민주당이 그 내세우는 노무현 재단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그런 사인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14장 23절을 보면은요, 바로 그 바빌론이라 그러면 이 악마 쪽에 가 있는 거잖아요. 악의 세력이란 말이죠. 이 바빌론 왕의 죽음을 예언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의 몽둥이를 사용해 가지고 이 바빌론 왕을 처치한다 이런 말이 있다고 그럽니다. 뭐 속이 시원하기도 하고 지금 현재 일어나는 그 상황을 굉장히 잘 표현을 한것 같아요. 지금 악의 세력이 과연 누구일까? 그것만 찾아내면 완전히 딱 들어맞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빌론 세계, 그러니까 악마 세계의 최고 우두머리는 누구일까? 그것은 저는 소로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빌 게이츠도 악마 세력이긴 하지만 소로스가 바로 그 가톨릭의 수장과 굉장히 그 밀접한 관계를 맺고 전 세계를 악의 소굴로 늪지대로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소로스의 배경에는 그 자본력이라는 것이 그 유럽 쪽 자본력이 많이 들어와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소로스는 일본 우익의 자본력도 많이 그 친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무튼 소로스는 악의 세력이고 가톨릭 수장인 그 교황도 그런 악의 세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둘은 손을 맞잡고 지금 전 세계를 그 하나의 세계로 통치하는 그런 사회, 그러니까 통제된 사회, 전체주의 사회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마무시한 금괴를 바티칸 밑에 숨겨놓고 또그 무참히 살해된 아이들도 있고 뭐 그런 자국이 있잖아요. 제가 끔찍해서 여긴 가져오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중시하는 것은 바포멧, 그러니까 성 전체성을 완전히 혼돈 속에 빠뜨리는 그런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 케이트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그 미국 민주당 소속의 그런 그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그 양성주의자입니다. 근데 저는 양성애자가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성소수자라고 하더라도 뭐 남성들끼리만 좋아한다든가 여성들끼리만 좋아한다든가 뭐
어떻게 그렇게 된 아주 극소수가 있는 거예요, 서구 사회에서는. 그런 것은 혼란을 주지는 않잖아요. 그냥 자기네 정체성 따라서 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양성애자라는 것은 이거 여성 입장에서도 끔찍한 겁니다. 또 남성 입장에서도 좀 끔찍한 거죠. 그래서 쉽게 그 성에 의한 병도 옮길 수 있고, 그리고 사회를 혼란시키는 가장 큰 방법이 바로 이 양성애자가 많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용인한 것이 어느 당이겠어요? 미국 민주당 소로스가 전격적으로 후원을 하는 그런 미국 민주당 소속의 정치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특별히 성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청 사람들도 굉장히 금잔을 기울이고 살면서 이 빨간 구두를 신으면서 소아성애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을 두고 악마 세력이라고 안 한다면 도대체 누가 악마입니까? 난 그것을 묻고 싶어요. 소로스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를, 그러니까 이런 악마가 지배하는 사회로 만들려고 하는 돈을 뿌리는 사람이 소로스거든요. 그래서 이 성의 정체성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요새 들어서 새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그러는 그런 악마성을 가진 세력이 하느님, 신이 자연적으로 준 성의 정체성을 억막으로 만드는 겁니다. 게다가, 아니, 애들이 무슨 죄입니까? 걔네들을 사고 팔고, 피를 마시고, 별짓을 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웨이페어라는 것은 그냥 쇼핑몰이에요. 온라인 쇼핑몰인데 유럽에서 꽤 알려져 있습니다. 가구 중심으로 파는데 여기에 우리 돈으로 1,600만 원짜리 그 베개를 광고를 했어요. 근데 이런 것이 바로 소아성애자들이 서로 사고 파는, 애를 사고 파는 그런 방법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베개 하나가 1,600만 원이나 하겠습니까? 근데 이걸 걸고 여기에 돈을 지불한 사람은 소화를, 그러니까 사는 거죠. 그런 시스템이 지금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게다가 이 페이스북의 창업자인 이 사람은 록펠러의 손자뻘 정도 되는 혈통 관계가 있다고 그러죠. 근데 이 사람이 뭘 했냐면 페이스북에서 이런 소아성애자들이 메시지를 주고받는 걸 용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경찰력은 뭘 했냐면요. 무려 2만 명에 달하는 그런 소아성애자들을 잡지를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악의 세력이지 누구를 두고 악의 세력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생을 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 무슨 죄냐는 거죠. 애들을 이렇게 희생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애들이라는 것은 순수한 생명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희생을 할 수가 있습니까? 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악마 세력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제가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믿게 됐어요. 그래서 저 원래 그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세계가 돌아가는 걸 보니까, 아, 성경 말씀이 참이구나. 그래서 성경 중심하는 그런 어떤 종교, 현재로서는 개신교 쪽이죠. 그쪽을 많이 믿게 되고요. 그리고 기도도 하게 되고요. 세계가 너무 끔찍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제가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의 종교를 제가 되는 그런 기회가 된 거예요.
세상이 너무 사악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예요. 그리고 조국이 앉힌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금 선거부정도 손 떼고 있고, 이 사람의 배경은 유엔 인권위 활동을 했다는 것 때문에 대법원장으로 앉힌 겁니다. 조국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 안에는 유엔 인권위는 소로스가 열린 사회를 위해서 돈을 댄다는 것이죠. 열린 사회라는 것은 국가 간의 국경을 없애자. 그리고 각 국가의 고유 문화를 없애자. 뭐 그렇게 세계 통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로스의 돈이 한국에 들어가서 움직이는 게 뭐겠어요. 소수자, 성소수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합법화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소로스 재단에서 돈을 뿌려가지고. 그걸 먹고 있는 것이 누구겠어요? 조국, 김명수, 또 문재인, 뭐 이런 사람들의 연관고리가 있는 거죠. 사악한 세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한국의 법치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 웃기는 것이 적반하장입니다.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적반하장이 나타나잖아요. 똑같이 미국에서도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이 부정선거 때문에 문제가 됐잖아요. 그런데 아니 세상에 트럼프 지지를 열심히 한 그 분이 있잖아요. 마이필로라는 그런 회사를 하고 있는 이 분을 명예훼손죄로 걸고 넘어진 겁니다. 누가? 그 보팅 시스템, 도미니언에서. 도미니언도 상당히 그 가톨릭적인 그 냄새가 나는 그런 단어잖아요. 그런데 무려 1조 6천억 원인가? 그렇게 제가 지금 이거 녹음하는 거는 정확히 다 보고 녹음하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벌금을 물어라! 이런 명예훼손죄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 트럼프 지지를 하던 그 유명한 마이필로 회사를 통해가지고 를 걸고 넘어진 거죠. 한편 미 의회에서는 라이노라고 건만 공화당인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미치 맥코넬입니다. 그래서 뭐 부인이 중국통이고 뭐 그런 건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생겼어요. 이 코크라는 재단은 아주 유명한 미국 보수를 지원했던 그런 돈다발이었어요. 코크 브라더. 이 사람들은 석유 재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공화당을 지지하는 그런 자금력이었어요. 그런데 이 코크 재단과 소로스가 손을 맞잡고 무슨 짓을 하냐면요. 지금 빅테크 하시죠. 그 유명한 무슨 페이스북, 뭐 애플 등등 이런 회사를 통해 가지고 그 센서십, 그러니까 센서십을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언론 자유를 막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빅테크들이 아무 때나 그 센서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 같은 경우도 유튜브를 일주일 당신 못해. 왜냐하면 당신이 뭐 이거 얘기했잖아. 그건 안 돼. 이게 바로 센서십입니다. 그런데 바로 코크 브라더스라는 사람도 공화당을 지지하지만 지금은 글로벌리스트라는 거예요. 글로벌리스트이기 때문에 소로스랑 손을 잡고 이렇게 센서십을 후원하는 겁니다. 완전 악의 세력이죠. 그러니까 개개인이 생각할 자유, 말할 자유, 또 민주선거를 할 자유를 완전히 빼앗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지지층이 결속할 그런 매체를 지금 없애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하는 것을 지지하고 여러분은 굉장히 후원을 해줘야 됩니다. 돈 그런 것도 후원하시면 좋겠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글로벌리스트들의 배경에는 그 로마 교황청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로마 교황청 안에는 아주 건전한 선한 그런 그 사제들도 있지만 지금 실권은 글로벌리스트들을 지지하는 악의 세력 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크 형제가 소로스와 손을 잡았다는 것은 이거 완전한 금권 정치를 하는 거죠. 올리가키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를 아무리 하면 뭐 하겠습니까? 부정을 저질러도 킥소리도 안 하고 사법부에서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법치도 없고 게다가 사람들이 중시하고 존경해야 맞이하는 그런 종교 그룹 자체가 악의 세력인데 그래서 전 세계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글로벌리스트들 그러니까 교황청 그쪽 세력 또 영국 황실 세력 그리고 금권을 쥐고 있는 소로스 재단과 코크 재단이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없애는 것입니다. 또 자유롭게 태어난 거 그런 것도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센서십이 엄청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센서십은 점점 더 심해질 것 같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갑자기 이 바이든이 집권을 했다 그러면서 들고 나온 게 뭐예요? 기후변화. 그거에 대해서 막 그 이슈를 전 세계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이슈를 활발히 진행시키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스웨덴 소녀 그레타라는 아이가 왜 소로스와 함께 있을까요? 자, 여기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진짜 전 세계의 매스컴을 믿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뭐 거짓 정보라고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비난하고 그러는 것이 오히려 참 정보가 되는 상태에 있어요. 그리고 이 댓글 부대들을 총동원시키는 겁니다. 돈이 많은 그 세력들이. 그래가지고 이 거짓 뉴스다. 그러면서 이것을 태클을 계속 걸어와요. 그러니까 돈의 위력이라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겁니까?